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이 방어진 제일교회의 박명식 집사님의 아버지 박만춘 장로님은 털 애들 앞에 무인성찰을 강조하면서 너희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느냐. 포도나무 가지는 애쓸 필요가 없어요. 줄기에 들러붙어만 있으면 밑에서 다 뿌리에서 영양분이 올라오고 수분이 올라와가지고 저절로 열매 맺듯이 엄마의 기도, 아버지의 그 영적인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집안에 가서 그런 교훈을 만드세요. 교양 있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 아세요? 교양 있는 가정은 세부 지침, 잔소리가 많은 가정. 엄친 슬라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디 가서 욕을 안 들고 먹습니다. 신앙의 뼈대가 있다 할 때 신앙의 뼈대가 뭐냐? 여러분 계명이 많이 서 있어야 돼. 계명이. 우리 집안은 가정예배는 이렇게 드린다. 우리 집안은 돈 쓰는 원칙은 이런다. 제가 존경하는 권사님 중에 신경숙 권사라고 있어요. 이 신경숙 권사가 남편은 예수를 안 믿어요. 자기는 권사고 예전도 회장도 하고 이러는 분인데 남편은 명절 크리스찬이라 부활절에 한번 오고 성탈절에 한번 오고 성질 좋은 사람들이 더 교회를 잘 안 와요. 성질 못된 건 와장창 싸워서 해결하든지 절단이라든지 하는데 이 남편은 의사인데도 교회를 잘 안 나오고 이분이 삼남매를 길러요. 근데 이분은 제가 보면서 참 보통 분이 아니에요. 자기 남편을 구원시키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요. 우리 남편 다리 몽댕이 안 부러지고 교회 나오게 해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뭘 알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냥 주여 우리 신랑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러면 잘못하다가 차 박치게도 다리 똑싹 부서져가지고 그래 오면 뭐 자기 남편 다리 부러지면 좋겠어요. 돌아오되 몸성이 돌아오길 바라니까 기도를 좀 야식끼리 하게 하는 거예요. 잘못 돌아오면 절단 나서 돌아오는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 그래 말고 말짱하게 돌아오게 해주옵소서. 그 기도 자체가 뭘 안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여러분 3, 4대 작살나는 원리를 알기 때문에 3, 4대 망하지 말고 천대까지 복을 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 신랑을 구원시켜 주옵소서. 새벽마다 교회 와서 울어 이 사람은. 남편이 의사인데 얼마나 성격이 까다로운지 반드시 더운 밥을 해먹게 돼요. 교회 일하다가도 요 남편 밥 해줄 때 되면 쪼르르 집에 가서 따뜻한 밥 해먹고 쪼르르 교회 오고 이러면 얼마나 남편을 깍듯하게 모시고 남편이 그렇게 뺀질거리고 말을 안 듣는데도 남편한테 군소리 한마디 안 듣는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 시내 허물어가는 집을 사놨는데 집을 두 채를 사놨는데 세월이 좀 지나고 그게 부산시청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는 그거 아무도 쳐다보도 안 하던 땅인데 이분은 이래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 보여주신대요. 그래가지고 땅을 사는데 막 거기 막 부산에서 막 금싸라기 땅이 돼가지고 대부자가 된 거예요. 자기는 돈 벌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분은 매월 초가 되면 핸드백에 봉투를 이만큼 넣어가지고 가난한 신학생, 혼자 사는 여전도회 회원들 봉투를 착 나눠주는 거예요. 이분의 꿈은 세계선교, 세계선교. 신경숙 권사님이 딸 둘이 아들 하나를 기르는데 세계선교가 꿈이요. 내가 보니 아줌마가 꿈도 야무지다. 큰 딸이 치과 의사하고 약혼을 하고 함이 들어오고 담임 목사님 오셔서 축복기도 하고 난데 막 파혼이 돼버린 거예요. 다음 주에 결혼한다고 교회 간 것도 다 해놨는데 지금 이런 권사가 맞딸이 파혼이 돼가지고 동네 창피가 보고 돼. 권사님은 한 개도 걱정 안 해. 어차피 뭐 이혼할 것 같으면 지금 빨리 헤어지는 게 낫지 뭐. 이왕 뭐 사건이 벌어질 때 뭐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고 막 좋게 받아들이는 거야. 눈도 깜짝 안 해. 여러분 장녀가 파혼을 해가지고 내일 모레 결혼할 텐데 함이 들어오고 담임 목사님 와서 예배까지 다 드렸는데 아이고 막 와장창 깨졌대. 눈도 깜짝 안 해. 그래가지고 그대로 그냥 기도하고 밀고 나갔더니만 그 다음에 또 서울대학교 나온 총각 김진흥이라고 그를 만나가지고 결혼 잘 해가지고 지금 네덜란드 유학 갔다 와가지고 교수로 부부가 교수로 들어옵니다. 교수로. 자녀는 또 애가요 몸이 예민해. 야는요 신경성 얼굴이 시커멓게 히덕 뒤집어져 버리네. 그런데도 엄마가 새벽마다 오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도 또 이비인후과 의사하고 결혼한 거예요. 잘 살아 지금 요즘 얼굴이 영 예쁘더라고 보니까. 셋째 아들이 조성호라고 꼴통 같은 놈이 있어요. 조성호가 얼마나 애가 꼴통인가. 제가 의과대학 교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면접을 제가 봤어요. 면접을. 수능고사 성적을 가지고 면접을 들어옵니다. 면접위원들이 딱 앉아있으면요. 얘 수능고사 성적을 딱 들고 면접하기 때문에 대본 알아. 수능고사 성적을 보면 소위 커트라인이 아니었습니까? 제가 얼른 보니까 죽었다 깨도 못 들어오겠더라고.
이 성적 가족은 후보도 안 돼. 억가대학인데. 그래 제가 면접을 보고 나와가지고 권사님 성원은 죽었다 깨도 안 되겠습니다. 그날부터 권사님 삐껴가지고 나하고 말을 안 하더라고. 목사가 돼가지고 너무 알을 말이야. 죽었다 깨도 못 들어갔다니. 나는 사실을 얘기했다니까요. 성적을 보고 얘기했는데도 권사님은 그렇게 섭섭해하더라고. 어떻게 목사님이 너무 알을 그렇게 저주를 하냐고. 죽었다 깨도 못 들어다니. 그렇게 하면 안 됐지. 성적을 가지고 나는 얘기했으니까 성적이 냉정한 겁니다. 기본적인 성적이 수능고사가 안 되면 못 들었죠. 억가대학인데. 애가 못 들었어요. 야가 재수 3수해가지고 들었어요. 들어가지고 벌써 인턴 내치던 타고 지금 의사 되고 지난 4월에 결혼식 하는데 꼭 저보고 와서 해달라는 거예요. 걔는 남다른 애거든, 남다른 애. 그때 내가 죽었다 깨도 못 들어온다 했는데 가가 벌써 6년 억가대학 마치고 의사가 돼가지고 얼굴이 세종대왕 같아 훤한 게 가지고 또 의사 며느리 맞아들이고 그래가지고 결혼식 하는데 저보고 와서 꼭 인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경숙이란 한 여자가 불신가정에서 지 혼자 살면서도 그렇게 오직 꿈이 세계 성교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엘리베이터에서 얘를 만났는데 니 어디 갔는 거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의료 성교 갔다 온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왜요? 엄마가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했거든. 우리 아들 세계 성교에 쓰임밖에 없어서. 솔직히 나는 그때는요 참 권사가 기도도 주책바가지다. 주책바가지. 뭐 좀 가능성을 두고 기도해야 되지. 큰 딸은 이혼하고 둘째 딸은 얼굴이 뒤집어지고 셋째 아들은 야가 보통 술꾼이 아니에요. 그 조성호가 유명한 게 배꼽춤을 추는데 얘는 배꼽을 내놓고 춤을 추면 배꼽이 아래 위로 10cm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배꼽춤을 나는 그때 처음 봤어요. 술을 말로 마시고 그렇게 말썽꾸러기인데 엄마의 기도가 셉디다. 그 아이가 지금 어젯한 의사 선생님이 되고 젊어서 까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엄마의 기도를 못 잊어서 지금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다 오고 의사가 되고 며느리까지 의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엄마의 기도가 신경숙이라는 한 여자가 세계적인 의료 선교 패밀리를 만들어 가더라고요. 엄마의 기도가 끈질게 끈져 포기할 수 없는 기도. 파혼을 해도 기가 안 죽고 애가 얼굴이 희떡 뒤집어져도 기가 안 죽고 죽었다 깨도 못 들어올라는데도 포기를 안 하고 끝까지 재수 삼수. 재수는 필수 삼수는 선택. 만들어내는데 만들어내는데 그 세월이 어저께 같은데 7년 8년이 희떡 지나고 이제 지도 어른이 되고 여러분 다 집안의 의사 가족인데 얼마나 감사한지 신경숙이란 한 여인을 잊을 수가 없다. 참 권사님이 믿음이 세구나. 이분은 그냥 울어 새벽에 오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남편 생각하면 자식 바람 애미기고 술 마시고 이런 거 생각하면 속에 천불이 나니까 그냥 새벽 오면 우는 거예요. 주여. 그 기도가 죽게 상달이 되어서 지금은 참 권사님이 보통 권사님이 아니구나. 엄마의 기도를 못 잊어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보면 성경은 남성 중심으로 가부장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은 성경의 엄마들이 삼손을 보면요 삼손은 없고 삼손의 엄마가 있어요. 삼손 아버지도 없어. 이름은 마노아의 아내. 이름도 안 나오지만은 남편은 얼마나 어리빵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면 자꾸 삼손한테 안 나타나고 삼손 아빠한테 안 나타나고 삼손 엄마한테만 나타났거든.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건 하나님이 사랑한다 이 말이거든. 하나님이 사귀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좋아하고 이뻐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삼손의 엄마한테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삼손의 엄마가 지혜로워요. 하나님이 자기한테만 나타나니까 하나님 내한테 그만 나타나고 얼빵한 어리버리한 우리 신랑한테 좀 나타나줘요. 그래도 두 번째 마노의 아내에게 나타나니까 여기 계시 있어요. 하나님 사자고 계시라 하고는 가서 신랑 데려가잖아요. 자기야 빨리 와봐라. 그래가지고 신랑을 데려가죠. 신랑 믿음 키우려고 신랑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려고 그 아내로서 얼마나 현숙한지 몰라요. 나중에 신랑이 그거 보고 절도합니다. 와, 절도했다. 내 같은 잡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봤으니까 죽었다. 그때 부인이 떡다가 야 이 영감택이야. 하나님이 우리 죽이려고 나타났겠나? 복을 주시려고 나타나셨지. 영적으로 해석을 주도록 해가면서요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엄마가 최고입니다. 삼손이 삼손 엄마 말씀 들을 때는 잘 나갔어요. 쓰임받아서. 그러나 엄마 말을 안 듣고 지 마음대로 깔랑거리고 들릴라를 끌떡거릴 때 계명을 떠나고
엄마의사랑하나님의사랑에벗어날때삼손이탈선하고그때부터문제가생기는겁니다삼손은없고삼손의엄마이름도없는만화의아내가루스는누굽니까배가망신한집안엘리멜렉도죽어버리고아들둘이다죽어버리고남자는씨가말라버린집안에여러분정상가부루시라는여자가나의하나님을붙잡고얼마나기도하고룻기서를한번보세요폐가망신한집안에정상가부룻이남아가지고얼마나하나님앞에나의하나님을붙잡고울고불고기도하다가하나님이그여인을불쌍히여겨서서보아스를만나게하시잖아요보아스는또누굽니까예리고성의기생라합의아들이보아스입니다어디직업이많은데해필기생아들이뭡니까예리고성의기생라합의아들보아스와여러분그룻사이에서다윗이태어나게됩니다성군다윗이그렇게만들어지는거예요한나는누굽니까하나님의말씀이희귀할때에한나혼자어떤선물도거절하고술취한여자처럼기도했어술취한여자처럼기도했다는것은새술에취한듯이성령충만하게기도했다이말이죠사무엘상1장15절보세요엘리가뭐라하니까한나가뭐라고합니다나는슬픈여자입니다하나님이내게태를열어주시지않아서나는자식이없어서슬픈여자다이속터지는심정을여호와께통한것뿐이오니그걸신통이라고하는거예요신통인통물통사통이라는거죠속터지는심정을혼자참으면심장병이되고고혈압이되지만하나님앞에기도제목으로내놓으면하나님이그기도를들으신다그이름이사무엘하나님이들으셨다니까요그사무엘이이스라엘의마지막사사가되어서혼란한사사시대200년을끝장내고사울을다윗을세워서이스라엘의다윗의왕조를열어갔잖아요다엄마의기도엄마의기도그이름없는여인들지지도복을못받은여인들시집가서청산가부된게뭐가좋아요시아버지시동생다죽어버렸는데여러분시집가서자식을못낳아서얼마나가슴이아팠으면그런세월들속에서믿음의여인들은어머니가되어서그자식들을위해서기도하고하나님의축복을열어주시기를소원하다가세계적인명인을놓고그아이들이명품을만들고그아이들이명가를이루고왕조를이루고성경역사가그래요보면한마디로누구가있냐여러분헛된무슨신화족보를자랑하는게아니다이말이에요우리는하나님을믿을때하나님의자녀가되는권세를주십니다예수님제자들이막전도하러나가니까막귀신들이물러가니까막할렐루야능력받고귀신들물러가는거보고기분좋아가지고예수님우리가가니까귀신들이물러가대요그러니까예수님하신말씀이야들아귀신물러가는걸기뻐하지말고너희이름이생명책에기록된것을기뻐해라사람이언젠간다죽습니다신유의능력을체험하고별거를다해도요예언하노니100년지나면여기앉아계실분아무도없어요결국은우리는죽는것이정한이치인데여러분그럴때너희이름이생명책에기록된영적인족보에등재되는게중요하다이말이에요그영생의축복이있는거예요오늘이시대에족보를세상적인유명세를자랑하는게아니라저와여러분이예수를믿을때어떤가정이든지여러분당대부터복의근원이되고여러분들부터시작해서여러분자녀들이무인성찰하는이런현상이나타나는거예요저분은보나마나할아버지기도덕분이구나저분은할머니의기도덕분이구나많은믿음의명인들이있는거예요뭐밤새도록예를들어도된다는거예요저는살아가면서목회를하면서이런귀한분들을만날때마다참대단한분들이다하나님께서저가정에처음복을주시는구나말씀과기도를지킬때여러분천대까지복을받기를원하시거든하나님을사랑하세요마음을다해서사랑하세요마음을하나님삼칠제로할까요이팔제로잡까요이러면안돼마음을따가르지마세요두마음을품지마세요마음과뜻과정성과목숨을다해서하나님을사랑하고하나님의말씀을붙들고살아가면하나님의말씀이나를질질끌고가는거예요믿음의사람들은그래서천대까지은혜를더딥은사람들이있고3, 4대에망한사람들이많은데우리가가정에그런나름대로의전통을만드세요명절이다가올때썰렁하게보내지마세요명절이되면모여가지고고수돕이나칠락하고기껏한다는게윷놀이는한판하고그런수준가지고안됩니다본때가있어야돼요뼈대가있어뼈대가기도와말씀입니다가족들이다명절에둘러앉아서하나님말씀을읽고천대까지복을받자기도를하세요애들손을잡고일일이축복기도를하세요그리고애들앞에기도제목을다들어보세요
여러분 여운학 장로님이라고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이 장로님이 평생을 기독교 문화운동 출판사업을 위해서 헌신한 분 아니겠어요? 이설비 전도하는 분 있죠. 여운학 장로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강의를 마치고 제가 물어봤어요. 장로님 평생을 기독교 문화운동을 하시고 문서운동을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시고 나이가 많으신데 장로님 지금 생각할 때 교회의 젊은 후배들에게 제자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뭐가 있어요? 딱 물어보니까 장로님이 대번에 하시는 말씀이 성경 말씀을 암송하게 한다. 여운학 장로님은요 평생 암송해야 될 말씀 천대까지 지금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걸 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운학 장로님이 평생 암송해야 될 말씀 500구절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얼른 이걸 하나 달라 했어요. 이 장로님이 평생을 그렇게 영적인 사업을 하시던 분인데 지금은 은퇴를 하고 자식에게 큰 사업을 물려주고 있는데 자기가 젊은 여전도회에 와서 강의를 해달라고 하면 나름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평생을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을 500구절을 뽑아놓고 계시더라고요. 그 말씀 창세기부터 예를 들어 복의 근원이 될지다 뭐 이런 거예요. 500구절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이 말씀을 암송을 말씀이 중요하니까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말씀이 내 발에 등에 빛이요 길이요 말씀 없는 인도 말씀 없는 축복 말씀 없는 치유 회복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급하면 말씀밖에 안 떠오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 말씀이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보니까 평생 암송해야 될 말씀을 500구절을 추려가지고 이 말씀을 젊은 여전도 회원들, 젊은 제자들, 후배들에게 늘 강조한다. 왜요? 이 말씀을 붙잡고 살다 보면 말씀이 복이 되고 말씀이 약이 되니까 그런 거요. 저도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저희 교회 송구 영신예배를 드립니다. 송구 영신예배를 드리면서 나름대로 송구 영신예배를 한번 연구를 해본 거예요. 보통 송구 영신예배 드리면 여러분 뭐 성경구절 뽑기 이런 거 하잖아요. 저는 좀 그거는 좀 안 맞더라고. 성경 구절을 뽑아보니까 그것도 좀 뭐 좀 이상하더라고 기분이. 그래서 우리는 500구절을 인쇄를 해서 쫙 전교인들 다 나눠주고 전교인들 다 나눠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00구절 평생 암송해야 될 말씀인데 처음부터 그냥 읽어봐라. 읽어보다 특별히 땡기는 말씀 특별히 가슴에 찔리는 말씀 특별히 은혜가 오는 말씀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래가지고 전교인들에게 강구를 하고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송구 영신예배 감사금 봉투에 적으라 했어요. 내가 2004년도 한 해 붙들고 기도할 약속의 말씀 한 구절 적고 기도 제목 애들 이름 다 적으면서 기도 제목 다 적고 밑에 내가 1년 동안 전도한 패신자 이름 적고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새벽까지 그 제목을 읽어보니까 제일 많은 말씀이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의 기도를 제일 좋아하더만 우리 신도들이 복에 복을 다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란은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성도들이 제일 많이 적어냈더라고요. 말씀이 좋거든. 그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환란, 근심, 빚더미, 고통, 어두운 거는 벗어나게 하시고 복을 주실 때 뒷골 안 땡기는 복을 주신다는데 야베스가 그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역대상 4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오케이 예수케이 하셨으면 성경적인 기도지 어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가 새벽까지 그 구절을 다 읽어봤어요.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가. 여러분 평생 암송해야 될 말씀 500구절 별거 있지만 저걸 붙잡고 성도들이 저 말씀 속에서 출연해가지고 한 구절을 적어냈을 때 그 구절을 또 우리 교회에 테프 판매하는 집사님들이 있어요. 테프 복사를 해서 전국에 우편 배달하는 집사님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저걸 맡아가지고 전부 예쁘게 컴퓨터에 복사를 해가지고 출력을 해가지고 코팅을 해가지고 전부 집집마다 선물 다 했다. 신방을 가보면 어떤 가정은 화장대에 붙여놓고 어떤 남자들은 차량 앞에 저걸 붙여놓고 들어가며 나가면서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맡기고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주장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천대까지 복을 받는 비결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받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말씀에서 이탈하는 자는 3, 4대 끝장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가훈을 세우세요.
덮어놓고 기도하지 말고 자녀들과 함께 얘들아 우리가 금년도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이거다. 명절에 그런 걸 작정하세요. 명절에 둘러앉아서 애기들 기도 제목을 체킹을 해보세요. 우리 아들이 뭔 기도를 하고 있는가. 상반기에 구정 때 설날에 기도한 게 추석 때 어떻게 열매가 맺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기독교 문화가 적당하게 이 땅입니다. 교회에서 모여서도 엉뚱한 노름이나 하고 행운권 추첨이나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말씀을 가지고 가정의 문화가 기독교 문화가 만들어지고 절기를 만드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의 독특한 절기. 저는 저희 처갓집에 장가를 가가지고 샘물장학회가 있는 집안에 장가가고 저희 처갓집에는 가족이 다 모임 한 3, 40명 돼요. 그 가족이 여름에는 7월 마지막 주에 꼭 캠프를 같이 합니다. 가족 캠프를 같이 하는데 얼마나 애들이 친한지 몰라요. 요즘 여러분 안 친한 사람은 1년에 한 번씩 조카들 만나면 얼굴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 처갓집에는 겨울에는 가족 총회, 장학 총회를 하고 여름에는 가족 캠프를 같이 하니까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른 집안하고는 가풍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악하고 더러운 것을 물러가고 건강한 샘물 같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문화를 새롭게 만드세요. 그래서 기독교 절기를 만들고 기독교 가훈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요즘 책을 하나 봤는데 경주의 채부잣집 가정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에 이탈리아의 중세에서 메디치 가문이 200년 가까이 아주 유럽을 지배한 유명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는 그것보다 100년이 더 되는 300년 동안 만석군으로 부자 생활을 했던 경주의 채씨 가문이 있더라고요. 300년이면 10대에 걸친데 권력이 여러분 열흘 붉은 꽃이었고 10년간은 권세가 없고 30년간은 재벌이 없고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3대를 내려가는 부자가 없다 하는데 이 집에는 10대를 내려가고 10대를 성경에 보면 천대까지 내려가지만 경주의 채씨 가문 경주 최고자집 300년 부의 비밀 책이 있습니다. 1600년도 초에 경주 지방에서 최진립이라는 사람이 가문을 일으켜가지고 광복 직후 모든 재산을 바쳐 대학을 설립한 최준까지 10대 300년 동안 경주에서 만석군 부자로 살아간 집안입니다. 그 집안에 가훈이 남다릅니다. 가훈이. 이 가훈이 중요한 거예요. 목표가 있고 목적이 끌고 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덮어놓고 살지 말고 여러분 집안에요. 평생의 가훈, 우리 아버지가 늘 강조하는 가훈, 그걸 적어놔, 적어놔. 액자에 좀 붓글씨 써가지고요. 못 거는 붓글씨 써라도요. 써가지고 좀 붙여놔요. 들어가면 나가면 보게 해야 됩니다. 애들 머리에 암송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이 경주 최부잣집이 300년 동안 어떻게 부자를 이루는가. 그 집의 가훈을 보니까 가훈이 아주 인상적인 게 첫째, 자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자리, 정치에 연연하지 마라.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제가 봤을 때 너무나 정치적인 게 정치가 문제예요. 정치를 아름답게 할 때는 정치에 무관심하고 그냥 나라가 태평하고 경제가 흥황하고 가정이 행복하면 안 되겠어요? 너무나 정치적인 우리나라예요. 최진사 가정은 중간에 경험을 해보니까 아이고 집안에 한대 때 막 출세를 해가지고 출세 가도를 달렸네. 출세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이 많이 생겨요. 한 정권이 들었으면 여러분 박정희 정권 때 노태우 정권 때 전두환 정권 때 김영삼 정권 때 김대중 정권 때 그때 실세가 다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또 그때 실세라 한 분들이 감옥에 안 들어간 분들이 어디 있어요? 지금도요. 그러니 이 채씨 가문에서 경험을 한 것이 가문에서 경험을 해보니까 아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 그건 아주 말단 공문이에요. 진사 이상 출세하면 이건 큰 화를 당하는구나. 출세를 하면 할수록 원수가 많아지고 적이 많아지기 때문에 겸손하게 적당하게 진사 정도만 하고 그래야 가문이 보호가 되는 걸 깨닫고 정치적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지나치게 불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치적으로 나가자고 최소한의 지위만 유지하기로 가훈을 정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망하려고 하면 국회의원 나가면 된다 이러잖아요. 집안이 망하려고 하면 정치판에 뛰어들면 빨리 망한다 이러잖아요. 너무 정치적이지 않도록 해야 돼요. 오늘 한국 교회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폴리티컬한 게 저는 문제라고 봐요.
정치에 좀 무관심할 정도로 정치를 하면 정치가 잘 되는 거예요. 정치가 뭡니까? 바르게 다스린다는 거거든요. 바르게 다스리면 다스릴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때 부족하지만은 우리 교회가 안정치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은혜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천대까지 흘러가면 되지요. 은혜가. 은혜를 천대까지 고이는 가정을, 교회를, 가정을 만들어야 되지요. 정치에서 말랐고요. 대통령 5년 지나면 정권 싹 바뀌는데. 대통령, 국무총리, 무슨 실세, 소통령.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요? 몇 년 지나면 반드시 감옥 가는데. 새파랗게 돼지기 들고 일어나는 게 한국 정치사입니다. 보복과 보복을 거듭하고. 중국 무협 소설 보면 저는 늘 신기한 게, 한 가정이 자살이 날 때, 아가 쫓겨난 게 아니라 뒤주에 숨어가지고 살아가지고, 가가 살아나가지고 소림사 들어가 돌을 닦아가지고 사부린 문서를 갚고, 그럼 저쪽 집안 작살내면 또 아가 하나 쫓겨난 게 살아남아가지고, 또 소림사 들어가 돌을 닦아 이쪽 집안을 작살내고, 이쪽 집안에 짜부러진 데 한 놈이 살아가지고, 맨날 아버지 원수 갚다 벌렸다 말이지. 원수 갚는 그런 악순환의 삶을 살아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은혜를 담아두는, 은혜를 유지하는 가정이 돼야 돼요. 천대까지 은혜만 유지하면 되지. 최씨 가문의 첫째 가훈은 진사 이상은 절대 사양을 해라. 높은 자리 올라가면 대적이 생기고 십자포화를 맞고 멸문지화를 당한다고. 가정이 착살이 난다는 거야. 두 번째 가훈을 보니까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늘 후하게 대접하라. 인심을 잃지 않고. 세 번째 며느리들은 시집온 후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라. 만석군의 가정이지만 며느리들이 시집오면 철저히 건검기처럼 3년 동안 무명옷을 입고 의무적으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보라. 네 번째,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옛날에는 보릿고개 지나가면서 많이 굶어 죽었거든요. 그때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사방 백리 안이라는 건 왜 백리인가 하면 사람이 열심히 걸어가면 하루에요 50리를 걸어간대요. 그러면 백리 안이라는 것은 열심히 걸어가가지고 양식 보따리 얻어가지고 집에 돌아오는 그 거리를 백리로 보는 거예요. 사방 백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만석군인데 집을 풀어가지고 기근이 지고 흉년이 질 때는 백리 안에 자기 땅이 있는 그 백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했기 때문에 막 난이 일어나고 그럴 때도 그 집 안에는 노비들이 일반 민초들이 백성들이 그 집안을 보호했다는 거예요. 이 집안은 달았다는 거예요. 늘 우리 편 들어주고 이 집안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았다. 소장농들이 오히려 그 집안을 보호할 정도로 된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에서도 2등을 위해서 1등만큼 노력하라.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기쁘게 버리라. 독립운동을 하고 마지막에 대학을 세우는데 전 재산을 투입하고 여러분 만석군의 부자 이름을 내려놓은 집안이 최씨 가문이더라고요. 대단한 집안이에요. 한 일반 가정도 경영학으로 봐도 300년 동안 부를 유지한다는 건 굉장한 지혜라는 거예요. 책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명가가 있다.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가. 저는 마지막으로 유명한 가문을 하나 소개를 하고 마치려고 해요. 미국의 정치적으로 가장 유명한 가문이 케네디 가문입니다. 케네디 가문하고 대조되는 게 언더우드 가문을 제가 대조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미국의 대표적인 가문이 정치 1번지 정치 명문가를 케네디 가문이라고 하는데 케네디 가문이 철저히 멸망한 거예요. 왜 그런가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가족이 두 차례 암살을 당하고 각종 사고로 인한 요절 스캔들로 얼룩진 집안이 케네디 가문이에요. 35대 미국의 대통령을 한 사람이 존 F. 케네디입니다. 그런데 그가 1963년에 텍사스 달라스에서 암살을 당하잖아요.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 당하고 그 놀란 가슴이 진정도 되기 전에 1968년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위한 선거운동에 나섰던 로버트 케네디, 존 F. 케네디의 대통령의 동생이 또 로스앤젤레스에서 암살을 당합니다. 케네디 대통령 형제 자매가 9남매인데 두 명은 암살당하고 두 명은 비행기 사고로 죽고 한 명은 또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그 케네디 대통령의 이 비극이 후대까지 내려가는데 케네디 대통령 애가 두 명 있었어요. 차남은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하기 3개월 전에 조산하로 태어나가지고 태어난 지 3일 만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남이 아주 잘생긴 장남이 잘 살았습니다.
그 장남이 1999년 케네디 2세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추락해서 죽었습니다. 제가 그날 신문을 보고 제가 인상적으로 본 게 케네디 2세가 그 잘생긴 케네디 대통령의 장남이 비행기 사고로 죽으면서 그 집안에 남자는 씨가 말라버리고 싹 다 죽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날 제가 신문을 보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케네디 대통령 아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 죽었다는 게 1999년도 대서특필이 됐는데 그 신문 구석에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요. 언더우드 집안에 추모 예배가 있었어요. 그날이 언더우드가 한국에 온 지 150년 되는 날이에요. 언더우드 가문은 또 어떻습니까? 같은 날인데 한 집안에는 남자가 싸그리 다 죽은 씨가 말라버린 날이고 다른 한 집안 언더우드 가문에는 그날 할아버지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신 지가 할아버지 선교사님 언더우드가 태어난 지 150년 되는 날 추도 예배를 드린 날이에요. 케네디는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에서 한국에 최초의 선교사로 임명을 받고 1885년 4월 15일 부활절에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거예요. 첫 고아원을 세우고 최초의 신문사, 최초의 세문안 교회, 최초의 뭐 학교, 경신, 연세대, 신문사, 고아원, 출판사 엄청난 전부 첫자예요. 첫자. 처음 병원, 처음 뭐 신문사, 처음 고아원, 처음 학교. 31년 동안 한국에서 잘 섬겼습니다. 그 연세대학교 가보면 언더우드 동상이 있는데 동상에 말이 지면서요. 하나님의 사자로 이 땅에 와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잘 섬기다가 한국 사람들의 친구가 된 사람. 그 사람이 언더우드입니다. 그리고 그 언더우드 가문에는 그분이 하늘나라 가시고 난 뒤에 80년이 지나도록 언더우드의 아들이 원한경, 그 아들이 원일한, 그 아들이 원한강 4대에 걸쳐서 한국을 봉사하고 수많은 교육을 하고 그 집안이 그런 집안이 연세대학이 그렇게 생긴 겁니다. 한국 최초의 신문사가 출판사가 고아원이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세문안교회 알아요? 저는 세문안교회를 고맙게 생각하는 게 서울에 언더우드가 최초에 세웠던 세문안교회 장로님 권사님 아들이 우리 교회 일부 찬양대 지휘자예요. 이분은 인제대학교 교수인데 음악하고 상관도 없는 분인데 저희 교회에 인제대 교수로 발령이 나가지고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자기가 지휘를 하면 안 되겠냐고 되다 말다 성가대가 다섯 개인데 일부 예배 성가대 새벽 5시에 모여서 연습합니다. 탁월해요. 탁월해. 리더십이 탁월해요. 그 많은 회원들이 단원들이 지휘자 때문에 꼼짝없이 나와요. 지휘자를 이번에 메인 성가대 지휘자로 올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메인 성가대는 살아나지만 일부 성가대는 죽어버릴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두는 거예요. 세문안교회 한국 최초의 장로교회 거기서 아버지 어머니가 장로님 권사님 설하에서 잘 자란 이 아들 교수가 부산까지 발령이 나가지고 부산에 포도원교회 와가지고 그렇게 흑흑한 공을 세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분들의 무덤이 서울에 양화진에 가면 있습니다. 양화진에 가면 이런 선교사님들이 언더우드 아펜셀러 보면 한 500명 가까운 많은 분들이 한국에 오셔서 돌아가셨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케네디 가문은 정치 명문 가문이지만 케네디 가문은 남자들이 다 씨가 말라버리고 그렇게 여러분 비극이 끝이 나지 않는 가정이 케네디 가문이다 이 말이에요. 정치 명문이면 뭐 하냐 이 말이에요. 언더우드 가문은 고국에 좋은 거 등 따신 거 배부른 거 포기하고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때 조선민국까지 와가지고 가난한 여러분 척박한 코리아에 와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한국의 교육을, 보건을, 문화를, 스포츠를 엄청나게 창설, 개설한 사람이 저 집안입니다. 4대에 걸쳐서 그렇게 한국 사람을 섬기고 한국 사람이 친구가 되었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비교가 될란지 안 될란지 모르지만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이룩한지 몰라도 케네디 대통령이 했던 결정적인 일 중에 하나가 미국의 모든 공립학교에서 대표 기도를 못하게 한 거예요. 수업 시간에 기도를 하지 마라. 그렇게 기도를 못하게 선포한 사람이 케네디 대통령. 미국의 학교에서 10계명 돌판을 다 제거한 사람이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성경을 못 가르치게 하고 공립학교에서 더 이상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한 것이 민주화가 된지는 몰라도 여기서 딱 걸리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을 알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10계명을 학교에서 다 제거를 한 분이에요. 학교에서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공식적으로 기도를 못하게 법적으로 선포한 사람이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그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언더우드는 말씀 붙들고 사랑하는 주님 명령 따라서 아프리카든 중국이든 한국이든 주님 가라는 곳에 말씀 어지에서 온 사람이 언더우드 가문이라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정치 명문 가정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제거하고 더 이상 학교 공립학교에서 공식적인 기도를 중단시킨 그게 무슨 복받을 일이에요. 그것이 제가 봤을 땐 케네디 가문의 이런 비극이 끝이 나지 않는 원인이 아닐 수가 있을 수도 있을 수가 있지가 않겠는가. 너무 집안 얘기를 함부로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얘기지만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목사니까 그렇죠. 목사로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여러분 천대까지 은혜를 더 듣기를 원하걸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한 40명이 있어요. 이스라엘 유다의 왕이 40명이 나오는데 그 왕을 한마디로 딱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요. 착한 왕, 나쁜 왕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장려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고 예배를 잘 드리게 한 예배를 장려한 왕은 대체적으로 좋은 왕이에요. 말씀을 멀리하고 산당을 짓고 우상 숭배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간 임금은 나쁜 임금이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분석하면 됩니다. 말씀을 예배를 장려한 사람이 착한 왕이고 백성들에게도 나라에도 큰 유익을 끼친 선왕이었다면 우상이나 만들고 산당이나 짓고 제사나 지내고 그런 왕들은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고통을 남겨준 불행한 왕으로 결정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저는 최근에 제가 큰 사고가 난 그런 공동체를 하나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지방에 큰 교회가 하나 큰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 엄청난 교회가 풍지박산이 난 교회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 교회 집사님하고 얘기를 들으면서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교회 아주 신실한 제가 보기에 영안이 밝은 집사님 한 분 계신데 그 집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봤을 때 이 공동체에 왜 시험이 들었는지 아세요? 그래요. 모르지. 몰라요. 이랬더니만은 그 교회에 기도의 용사들이 많았는데 근자에 와가지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더래요. 이사를 가고 예를 들어서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손주가 태어나가지고 갑자기 손주 보러 가고 이상하게 그 교회의 기도의 대장들이 기도의 파수꾼들이 집안일로 대소사간에 우연히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그 교회의 기도를 중심적으로 하는 분들이 출장 가고 이사 가고 아보러 가고 그러면서 그 교회의 기도의 파수꾼들이 빠져나가는 사이에 교회가 희떡 뒤집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좀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동네를 심판하실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빼냈던지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졌는지가 그 틈을 타서 마귀가 뒤집었던지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천대까지 하나님 은혜를 감당하기를 원하시거든. 기도하는 걸 쉬는 건 죄 짓는 거요. 기도를 쉴 때 그게 호흡을 중단한 것 같고 기도를 쉬면 그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엄마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다 엄마의 기도라니까요. 얼마나 믿음의 여인들이 요게벳 모세의 엄마, 한나, 사무엘의 엄마, 보아스의 엄마 라합, 다윗의 정조 할머니 룻, 삼손의 어머니 마노의 아내, 어거스틴의 엄마 모니카, 이런 사람들은 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독특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이한 복을 받은 분들이 이분들이잖아요. 엘리 집안과 엘가나 집안이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데 어떤 집안은 망하고 어떤 집안은 됩니다. 왜 엘리 집안은 망하고 엘가나 집안은 안 망할까요? 엘리 집안이 망한 건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뭐냐? 성경에 보면 엘리가 죽을 때 비둔한 연고다. 의자에 앉아있다 의자가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왜? 뚱뚱해서 몸을 가누지를 못했어. 성경에 엘리가 비둔했다는 것은 비단 몸이 체중이 나갔다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띨빡했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비만이 오고 영적으로 비둔이 오고 영적으로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영적인 비만에서 영적인 센서가 없어지고 하나님하고 기도가 불통, 먹통, 막통이 되면서 신통하지 않으니까 물통, 인통 다 막았거든요. 엘리가 망할 때는 비둔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뚱뚱하면 안 된다니까요. 살을 빼요. 두 번째 엘리가 망한 이유가 뭡니까? 자식을 초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 둘이가 온갖 행패를 부릴 때도 아버지가 가만히 둔 거예요. 자식을 망치는 비결 가만히 두면 됩니다. 잘못해도 뭐라 하지도 말고 예배를 안 드려도 가만두고 성경적으로 안 살 때도 책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망해버린 거예요. 반대로 엘가나 집안 왜 일어납니까? 엘리는 망하고 엘가나는 흥하는데 그 차이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엘가나는 부인을 잘하던 거예요. 부인이 한나입니다. 한나는 자식을 못 낳는 여자예요. 오랫동안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시지 않게 자식이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해. 그러나 엘리의 그 집안은 기도가 중단되고 영적으로 비둔해서 행복의 기도의 수도 파이프가 불통, 막통, 먹통이 된 집안이라면 엘가나는 부인을 잘 얻어서 부인이 자식은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해서 기어이 응답을 받잖아요. 울고 불고 땡깡 부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아 이름 자체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 가문의 차이가 그렇게 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한 사람이 기도를 하고 깃발을 들면 족보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또 간증을 하면 얼마나 간증할 사람들이 많겠어요. 형편없는 집안에서 무슨 집안에서 너무 집에서 파출근하는 그런 집안에서 한 여인이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그 이름 없는 무명의 한 여인이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선포하고 기도할 때 깃대를 드니까 목표를 정하고 뜻을 세우니까 그 여인의 태에서 인재가 나오고 명장의 명인이 나오고 명품이 생기고 명가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됐어요. 네. 이 시대에 언더우드와 같이 언더우드 집안에는 몇 가지 가훈이 있더라고요. 18살 때까지를 독립심을 길러요. 독립심과 자신감을 길러주는 게 언더우드 집안의 가정교육이더라고요. 18살까지는 부모가 교육을 시키고 18살 지나면 세계로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해외로 내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늦게까지 엄마가 붙들고 있는 게 다릅니다. 18살까지 가정교육은 다 끝나는 걸로 보는 게 언더우드 가문이에요. 특별히 독립심, 특별히 자립심을 길러주는 거예요. 용돈이 필요할 때도 구체적으로 적어서 보고하게 하고 자기가 책임지게 하고 선택하게 하고 언더우드 집안의 표 중에 하나가 둘만 낳아서 넷을 기르자 이런 구호가 있더라고요. 둘만 낳아 넷을 구르자가 뭔지 아세요? 아이는 둘이를 놓되 꼭 두 명을 입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학교에서 교목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는 OMF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지난 은혜가 있습니다. 마이클 더 빌리 여러분 미국의 캐나다에서 온 선교사님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 온 선교사님 눈이 파란 그런 외국인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생활을 해보니까요. 참 이분들은 천년의 유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달라요. 우리 같으면 이번 추석에 우리한테 놀러 갈까요? 설악산에 갈라 이러면 기도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나는 기도도 안 하고 얘기한 놈이 돼버리고 덜렁덜렁 하는데 문화의 노하우가 다르더라고요. 덜렁덜렁 생각 없이 나는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기도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창피 부끄럽겠어요. 나는 기도도 안 하고 얘기한 놈이 됐습니까? 성탄절에 같이 식사를 해보면 선물을 해오는데 300원짜리, 500원짜리 애기들 자 같은 거, 삼각 자 같은 거 이런 걸 사와. 그런데 우리 애기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그거를. 우리는요, 3만원짜리, 30만원짜리 사가지고 가야 안 창피한 줄 생각하고. 그분들은요, 얼마나 기도하고 움직이고 하나님 인도하시아 길을 가고 스코틀랜드에서 의사고 여러분, 캐나다에서 의사고 목사고 변호사인데 어떻게 한국까지 왔냐? 그분 하는 말이 자기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손을 잡고 오다 보니 여기까지 왔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자 하면 어디라도 간다는 거예요. 생활이 얼마나 여유가 있고 한 달에 생활비를 5만 원 가지고 살아. 5만 원 가지고 와요. 자기 나라 가면 벤츠가 있지만 한국에 와서는 얼마나 검소하게 살아가고 완전 장애인, 복합장애인 아주 누가 옆에서 챙겨주지 않으면 거동을 못하는 그런 아이들을 두 명을 받아가지고 그 아이들을 기르기 위해서 파출부를 전적으로 고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애들을 사랑하고 고개가 저절로 숙여져요. 저는 그런 분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참 귀하다.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살아가니까 그래서 그 나라가 그걸 아직까지는 복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 영적인 분들이고 영적인 명인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좋은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명품 인생을 살아가고 명가를 이루는 거예요. 그분들 집에 들어간 아이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인격적인대우를받고얼마나사랑을올차지하고그런모습들을보면서여러분이시대에우리가어떤가정을이루어야되겠는가하나님앞에쓰임받는가정여러분들이누가봐도참하나님이꼭붙들고계시구나저가정은아주복의근원이되는가정이구나하나님이존귀하게하시는가정이구나저는이시대에우리한국에이런많은명문가정이일어나길원합니다기도하는가정말씀붙들고살아가는가정은한사람이시작을해도복의근원이되고믿음의족보를계보를이루고말더라고요그분의설하에서엄청난공익단체가선교단체가종합병원이유니버서티가생기는데어떡합니까그런현상들을보면서한여인이기도하고한사람이깃대를들고주여내가이렇게살겠습니다하나님을사랑하고계명을지키는자천대까지복을주시기때문에명품인생을살아갔어요명품인생이모여서명가를이루고영적인아름다운하나님의구원역사에도도히쓰임받는패밀리를이루는여러분되시기를축원합니다